병을 잡으러 떠나는 그 사람의 이야기인데요. 네. 그 잡으러 병원으로 갑니다. 바다로 갑니다. 바다로 가죠, 바다로. 안성기 씨는 이제 괴짜, 떠돌이, 거지, 민으로 나오고요. 김수철 씨는 좀 소심하고 순진한 대학생 병태. 예. 나오는데요. 네. 민우와 병태가 이제 춘자를 율락가에서 구출하고는 함께 이제 고래를 잡으러 떠나는 이야기인데요. 요즘은 이제 로드무비가 좀 흔하지만 예. 그 시절 이제 한국 영화에서 흔치 않았던 로드무비로 그 고래를 찾아 떠나는 세 사람의 여정을 보여주는 그런 영화입니다. 자, 그래서 고래를 찾게 될까요? 고래를 찾지는 못합니다. 이 고래를 찾으려고 떠나겠다는 것은 뭐 사실 병태 혼자의 몽상이었고요. 그렇죠. 세 사람의 목적지는 춘자의 고향이었고 네. 그 병태는 고래는 바다가 아니라 이제 내 마음 속에 있다 뭐 그런 독백을 하기도 합니다. 저는 어릴 때 이제 TV로 봤잖아요, 영화를. 아, TV로 봤어요? 어디서?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. 이 세 사람이 어디 뭘 찾으면 고래가 뭐길래 이해를 못 했는데 이 세 주인공이 처음부터 이제 알던 사이였던.